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장 이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작가팀 업무 안내서를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이 안내서의 좀 작성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예술위원회가 사업 추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가팀과 주관처, 이렇게 이 작가팀과 주관처가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어떤 진행 절차라던가, 그러니까 사업의 진행 절차라던가, 과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처에서 이제 작가팀에게 민간 경상 보조를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안내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9월 18일 날 저희가 광역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인 9월 21일에 주관처 담당자한테 이제 이 담당자 메일은 이제 광역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주관처 그 담당자나 그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다 저희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주관처 담당자에게 이제 메일을 이번 주 월요일 9월 21일 날 저희가 이 안내서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정도 이 안내서에 대해서 조금 보셨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작가팀 업무 안내서이긴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은 아마 주관처 담당자 분들께서 더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조금 차례대로 이 안내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에서 보시면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소개하고 체크리스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샘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서식과 샘플의 차이는 이제 서식은 사실 그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담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제 이 서식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약서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주관처와 작가팀이 같이 협의해서 조금 수정해서 활용할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사업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되고 주관처에 따라서도 다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샘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작가팀과 주관처, 그리고 또는 이제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이미 주관처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뭐 심의나 공모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역할 분담에서 지금 보니까 대개는 사실 이제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기초 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제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또는 기초 지자체 또는 이제 지역문화재단에서 이제 주관처를 담당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일정 관련해서도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크리스트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작가팀이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같이 해서 이 나라 도움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이 나라 도움, 뭐 회원가입, 보조금 통장 개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사업 준비, 사업 실행, 그리고 사업 정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페이지입니다. 그 자문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작가팀에서
처음에 심의 때 제출한 이제 제안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심사평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자문단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주관처와 작가팀이 일정을 맞춰서 이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문단 구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명 내외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놨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그 주관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더 많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문단을 구성하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예술위 쪽에서 그 주관처에서 전문가 풀을 이제 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좀그 심의 때 활용을 하시라고 제공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역시 이제 전문가 자문단 풀로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된 작가 팀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서 같이 이 자문단으로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여 대상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문 내용 역시 이제 제안서에 대한 내용, 뭐 주민과의 협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뭐 작품 설치 장소에 따른 법적 규제 뭐 이런 부분들 그 실행 계획서와 관련된 또는 제안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네, 필요하다면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꼭이 자문 관련된 내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면 사업 주관처나 지자체에서 그 과정 중에 이제 뭐 수시로 이런 자문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작가팀에서 그 주관처한테 실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 앞에 나왔던 이제 이 자문단의 어떤 자문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실행 계획서를 완성을 하고 이를 사업 주관처와 협의해서 이제 확정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주관처는 이렇게 완성된 실행 계획서를 해당 광역 지자체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나 제출 방법, 그리고 이제 실행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서식 1에 저희가 그 양식을 서식을 담아놨고요. 그래서 이 서식 1을 활용하셔서 실행 계획서를 작가팀에서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저희가 내용 중에 실행 계획서 내용 중에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작가팀 전원에 대해 작가팀이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37명이라고 했는데 뭐 20명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작가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작가팀 전원에 대해서 그 이력사항이라든가 어떤 작가별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실행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협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협약은 저희가 지자체, 주관처, 작가팀 이렇게 3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주관처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주관처가 지자체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작품을 설치하는 장소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곳이 또 지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자 계약으로 주체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협약서는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그각 주관처에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맞게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작품을 설치하는 장소를 소유하는 또는 관리하는 지자체랑 주관처가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양자 계약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협약은 이제 실행 계획서, 2번에 나와 있는 실행 계획서가 최종 완료 후에 그 협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처랑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작가팀 대표자,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하셔서 협약을 맺으시면 되고요. 작가팀에서 이때 이 협약 때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뭐,
그 준비 서류들을 다 기재를 해놨고요. 이제 이 중에서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동의서, 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리고 청렴 이행 서약서,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그리고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교육 수료증, 이렇게 해서 이제 작가팀이 다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청렴 이행 서약서만 이제 작가팀 대표자 한 분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이 작가팀 전체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팀의 구성원 전체가 다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가팀 대표자와 참여 작가 사이에 이제 계약서 사본이 또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 지원 인력 같은 경우,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이것도 서식 2에 그 작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랑 뭐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이 부분의 표준 계약서라서 가능하면 이 양식대로 작성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팀 대표와 참여 작가 사이에 그 근로계약서가 아닌 그냥 그 양자 간의 계약서를 지금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샘플이 될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표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변호사 쪽이랑 같이 조금 일을 해서 계약서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서 샘플이 조금 완성이 되면 다시 이 부분은 주관처한테 메일을 좀 보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훈 증권 사본이 있습니다. 작가팀 전체가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취소나 뭐 작품의 훼손 하자 비용 관련해서 이행보험 증권을 저희가 이행보험을 가입하도록 일단 권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 또 조금 바뀌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단 지금은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이 바뀌면 다시 조금 이 부분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교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관처가 작가팀한테 이제 그뭐 1차 교부, 2차 교부, 이렇게 3차 교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지자체의 어떤 또는 주관처의 절차나 이런 것들로 변경 가능하고요. 교부 비율 역시 뭐 1차 때 70, 뭐 저희가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차 때 70, 뭐 2차 교부 20, 3차 교부 1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주관처에서 봤을 때 작가팀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뭐 60대 40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사용 시 주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사실은 문체부에서 이제 그 사업계획 안내할 때 이미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부가가치세 관련된 것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미환급 동의서를 작가팀이 나중에 정산 보고하실 때좀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화계 보조금법에 의하면 이제 공급 가액만 보조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보조금을 받은 작가팀 이제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작가팀 대표자께서 부가가치세 미환급 동의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실행 부분입니다. 이제 사업 종료일이 저희는 2020년 12월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60일 이내에 정산하고 성과 보고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역시 주관처에서 날짜를 변경하셔서 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내년 뭐 6월까지 하시면 6월, 8월 이런 식으로 주관처에서 좀 수정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반드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실행하시면서요.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관련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사업을 좀 실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가팀에서 이제 근로계약서 또는 서명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부분.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서명계약서를 작성하는 작가팀 대표자와 참여작가 사이의 어떤 서명계약서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별도로 이 계약서 샘플을 다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대표자와 행정지원 인력 간의 어떤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뭐 필요조치사항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사대보험 같은 것들을 해서 도움을 들어야 되고요. 네,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팀 내에서 근로자 관계가 성립될 경우 이제 행정지원 인력과 마찬가지로 그 근로관계 형성에 따라서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뭐 사대보험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중에서 이제 작가팀의 작가의 경우는 이제 최소 1개월 이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품 제작 과정 중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안정성을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작품 제작과 관련해서 어떤 지자체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다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구조 안전이나 보험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서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은 지금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 나라 도움 온라인 교육을 수강을 하셔서 이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집행 같은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도움 관련 문의는 저희가 다 작성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그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저희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로 접속하셔서 이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시고 이 수강이 완료되시면 이것과 함께 이제 나중에 협약하실 때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가팀 내부에서 어떤 불공정 행위라든가 뭐 성폭력 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예술인 복지재단 저희가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으로 꼭 안내, 이 전화번호로 꼭 전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 시에 좀 유의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예방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처랑 잘 협의하시면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대상 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하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다던가 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같이 작가팀하고 잘 협의를 해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주민자치 대표 관련된 동의도 이제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완료 후에 이제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좀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조사하는 뭐 지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주관처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변경 관련돼서는 사실 주관처에서 다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다만 그 변경 사항이 발생됐을 때 반드시 좀 자문단과 의견을 같이 좀 협의를 하시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작가팀에서는 주관처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업 변경 신청하시고 주관처에서는 이를 승인하셔서 최종적으로 사업 변경이 될수 있도록 이런 좀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경 신청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요. 네. 그리고 이제 홍보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이제 주간 뭐 리플렛이나 온라인 홍보물에 뭔가 적시를 해야 될때 저희가 홍보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랑 이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그 작가팀이 해당되는 예, 광역자치단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간처나 또는 문체부 또는 이제 예술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홍보를 할때 아마 주간처 또는 작가팀한테 좀 홍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나 뭐 아카이브,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뭐 기자단을 투어 시킨다던가, 그리고 발표 대회, 뭐 우수사례 경진 대회, 그리고 뭐 이런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 소개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좀 이런 홍보 계획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직 프로젝트를 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면서는 좀 홍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요청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식구의 실적 보고서에 사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작품 수, 사업 횟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가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행 점검입니다. 일단 그 정기적으로 그 월간 보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매월 셋째 주에 이제 작가팀, 개별 작가팀이 이제 월간 보고를 서식 7과 8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공공미술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별 작가팀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해당 작가팀의 게시판에 이제 관련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저희가 그 광역 관련되고 그리고 이제 주간처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한번 공문을 보내드리고 메일도 보내드렸는데 작가팀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작가팀이 어느 정도 좀 선정이 됐다 하면 저희가 다시 10월 둘째 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이제 작가팀에서 어떻게 이 게시판을 공공미술 포털이라는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월간 보고를 할수 있는지 그 저희가 매뉴얼을 좀 마련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기 월간 보고 관련해서 작가팀이 하면 주간처가 이 작가팀의 해당 작가팀의 어떤 내용들을 그 이행 점검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처에도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저희가 어저께 매뉴얼로는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별도로 네, 좀 안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회의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문체부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작가팀과 주간처가 그 월간 보고하고 주간처가 이행 점검하는 절차 그것들을 이제 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이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1번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문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관처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 자문단이 이제 현장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 중간 점검, 최종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예산 교부랑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관처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걸 좀 수정하셔서 뭐 프로젝트 진행 70%가 아니라 뭐60% 이렇게 해서 조금 바꾸셔서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어쨌든 중간에 반드시 좀 주간 자문단이랑 함께 중간 점검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 점검은 프로젝트 진행이 완료가 되면 역시 그 자문단과 주관처 담당자 그리고 작가팀 대표랑 함께 최종적으로 이게 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내용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처, 작가팀 같이 이제 협의를 하시면서 네,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카이브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산이나 네, 성과 보고가 좀 되면,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완료 후에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작가팀에서 이제 공공미술 포털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 그 계속 월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파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작가팀이 조금 잘 읽어보시고 이거에 따라서 이 포털 사이트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도록 또는 백서 제작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 프로젝트 별로 작가팀에서 이제 그 종이로 된 하드카피로 된 도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디지털 도록이라도 좀어제 도록이라도 만드셔서 예, 도록 또는 백서를 만드셔서 이제 제출을 하시고요. 그 역시 이제 공공미술 포털 사이트로 붙임 파일로 저희가 등록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아카이브 관련돼서 좀 주의하실 지점은 작가팀에서 이제 제출한 자료 작가팀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공공미술 포털 사이트로 제출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걸 모든 것을 다 대국민 공개를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중에서는 그 대부분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가 된다, 공개가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뭐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사진이나 영상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반드시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정산 및 성과 보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업비 정산하는 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보고는 그 사업 마감일로부터 60일, 2개월 이내에 하는 거고요. 이 제출 서류에 보시면 실적 보고서 양식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9번을 활용하셔서 작가팀에서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이제 주관처에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3억 이상의 국고 보조금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 검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회계법인을 활용할 것이냐, 이거는 지자체 또는 주관처가 작가팀과 협의해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사후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외부에 설치되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작가팀하고 주관처가 잘 협의하셔서 네, 그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작품 설치하고 전시 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팀 그리고 이 작품이 설치된 장소 소유 또는 관리 주체, 대개는 이제 지자체가 되겠죠? 지자체랑 협의해서 그 장소 사용에 대한 협조 확약서를 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 확약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 서식은 없는데 이것도 샘플로 저희가 조금 나중에 다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체결을 하시고 예를 들어 최소 3년이다. 그럼 그 이후에는 철거 또는 폐기 또는 작품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작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전시 기간 내에라도, 그러니까 3년 이내라도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3년 동안 할수 없는 전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기간이 한정됐다, 뭐 6개월이다 또는 1년이다라고 하시면 그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서 주관처와 협의해서 이 기간, 그러니까 작품 설치하고 전시 기간을 얼마든지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그 앞에서 말씀드린 작품 설치 및이 전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작품별로 당연히 일몰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최소 3년이면 우리는 3년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예, 그 3년 이후에는 일몰제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몰 시기가 도래하면은 지자체에서 이제 뭐 장소, 그 설치된 작품의 장소에 원상 복구를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3년이라고 정했는데 한 1, 2년 더할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1년 또는 2년 이렇게 재설정할 수 있고요. 다만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비용은 이제 이 작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 대개는 지자체가 되겠죠. 지자체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원상 복구를 할때 이제 작품을 철거를 하거나 뭐 폐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 작가팀에게 그 작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자체와 또는 주관처, 그리고 작가팀과 협의해서 이것도 좀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작가팀에서 회수할 때는 회수 비용은 작가팀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이 사후 관리랑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작가와 대개는 지자체가 될 텐데요. 이제 지자체와 이제 별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 보수는 만약에 이제 사후 관리 때 이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작품을 제작한 작가팀이 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고요. 만약에 못할 경우에 이제 제3자가 진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작가팀은 그 작품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이 안내서 37쪽에 보시면 이제 사후 관리 계획 및 파급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후 관리비는 지자체에서 좀 편성을 하셔서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이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유의사항입니다. 네, 주관처에서는 그 관리 담당자 분명히 하시고 좀 책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주관처에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는데 다만 그두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체 추진 과정 점검을 위한 상황판 작성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 온라인에서 주관처가 이게 그이 사업의 진행 절차, 예를 들어 심의가 끝났다 또는 1차 교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그 사업에 대한 진행도, 그러니까 상황판을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이건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공공미술 포털 사이트 안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이 상황판을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가팀 안내할 때 작가팀이 어떻게 그 이행 점검하고 월간 보고 하는지 그 부분 안내할 때좀 같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팀 유의사항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조금 앞에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반드시 조금 다 읽어보시고, 네,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식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처음에 그 실행 계획서 관련돼서 저희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작가팀에서 이거를 이제 교부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최대한 그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제 일정에 맞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사업 세부 추진 계획 페이지죠. 이게 2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품 설치형, 공간 및 전시형, 도시 재생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부 내용들을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작가팀 해당되는, 작가팀이 작품 설치형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냥 요 작품 설치형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쭉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작가팀이 공간 조성 및 전시형이다. 그러면 이 2번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작가팀에 해당되는 그 구분 사업 유형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앞에 사업 내용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고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이제 30페이지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사후관리 계획 및 파급 효과에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작품이 어떤 식으로 재료가 뭔지 제작 방법이 뭔지 그래서 유지 보수를 위한 유의사항 뭔지 이런 것들을 작가팀에서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작가팀이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작성을 당연히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출 예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나라 도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목 세목 그리고 이 항목은 이제 작가팀이 주로 예를 들어 인건비다라고 하시면 목은 인건비 기타 직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참여 작가의 사례비다라고 하시면 운영비 일반 수용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항목에다가 작성을 해놓은 거니까 이걸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성 경비라고 하는 그 밑에 보시면 당구장표의 1번, 2번 이 기타 직 보수와 일반 수용비 이제 참여 작가 사례비는 사업비의 5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제작 경비로 나머지 45%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 성격상 이게 조금 조정돼야 된다라고 하시면 사업 주관처와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행 계획서의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세 이력 이 부분을 작가팀이 37명이다, 37명이다라고 하시면 작가팀 전체가 반드시 이 부분을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게또그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도 또이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한 작가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 모니터링하고 스크리닝 하는 게 필요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자세하게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 나머지 서식들은 근로계약서 역시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고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는 이제 만약에 행정 인력 같은 경우에 뭐주 40시간이 아니라 뭐주 30시간만 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맞춰서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작가팀 내에서 어떤 보조 작가 역할을 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의 그런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셔서 근로계약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물 이용에 관한 동의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저작물과 저작권자 관련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것도 작가팀 전원이 작성을 하는 거고요. 청렴이행 서약서는 대표자께서 하시면 되고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도 작가팀 전체가 네. 전원이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월간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린 이행 점검에서 이제 작가팀이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오프라인 상으로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추석 다음 주 정도로 해서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 정도로 해서 말씀 다시 안내를 드린다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일지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작가 팀이 작가별로 하시면 되고요. 네.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예를 들어 뭐 10월, 10월 첫째 주에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그 관련된 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서는 이제 작가팀이 이 프로젝트가 다 완성된 후에 작성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양식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미환급 확인서가 작가팀 대표자가 이제 이 부분도 작성을 해서 정산 보고 때 제출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샘플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실행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이제 이 협약서를 작성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자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작가팀 그리고 주관처가 보시고, 네, 조금 이건 정말 샘플이기 때문에 각 주관처와 그리고 작가팀이 협의하셔서 이거는 좀 변경해서 이건 정말 서식이, 그러니까 샘플이니까 활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중간 점검, 최종 점검, 예산 교부 등과 관련해서 70%, 20%, 30%, 아니 10% 이렇게 1차, 2차, 3차 교부 이렇게 해서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변경이 주관처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이 협약서도 반드시 그렇게 변경하셔서 네, 작성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작품의 설치하고 전시 기간 또는 사후, 그리고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일단 최소 3년으로 하기 때문에 3년으로 작성이 돼 있지만 만약에 뭐 5년으로 하시면 5년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이것도 작가팀과 주관처가 네, 협의하셔서 좀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협약서도 작가팀 대표자하고 작가팀 전체가 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쪽에서 이 작가팀 업무 안내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지금 보시고 뭔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 댓글로 좀 질의를 해주시고요. 아니시면 언제라도 그 메일로 저희 김윤희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김윤희 과장한테 메일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잘 모아서 좀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FAQ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좀 안내서 관련돼서 질의가 많은 것들은 따로 모아서 좀 작성을 해서 다시 조금 그 주관처하고 그리고 작가팀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요. 아니시면 그 김윤희 과장 저희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메일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메일을 잘 모아서 메일 내용을 잘 모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